와 진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아 엄청나죠. 어떤 날에는 한 진짜 1시 반대도 재료가 없고 손님들이 육수라도 파시면 안 돼요 라는 말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육수의 탄생인 것 같아요. 진짜 원재료가 좋으니까 뭐 다른 거를 많이 안 섞어도 되고 그냥 그거는 제 자존심인 것 같아요. 이 집은 아무리 비싸도 국산만 써요. 다른 식당은 이거 국산을 쓰는 집이 별로 없다고. 국산 쓰는 집은 이 집 한 집이야. 수익이 있어도 언니가 안 쓰잖아 우리 사장님이. 안 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신경을 안 써요. 상품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욕심 있어가지고 업주들 보면 이제 가격부터 꿀틀어 놓고 이제 시작하는데 가격을 제일 뒤로 하고 일단 상품부터 제일 먼저 보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재료의 종류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진한 맛?